지금까지 우리 정우섭 씨가 CF 서비스는 1위인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예. 그렇죠.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우리 네. 초콜릿 줄까? 난 네가 준단 말이야! 죄송해요. 데뷔 첫해 바로 이 초콜릿 광고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난 네가 좋단 말이야. 똑같죠?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홍콩 배우 장국영 그리고 청춘 스타 김민종 씨가 출연했던 광고이기도 하죠. 드실래요 하나? 네. 예. 그렇지 않아도 당이 떨어져가지고. 그러셨구나. 예. 아니 요즘에 CF 정말 많이 하시는데 초콜릿 CF는 없죠? 제 나이에 지금 초콜릿 CF 하면 욕 먹어요. 왜요? 아 운동을 했더니 당 떨어졌어 하면서 초콜릿 하나 먹네요. 당 보충제. 너 만나고부터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자! 시리즈로 제작될 만큼 큰 사랑을 받았던 음료 광고 다들 기억하시죠?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가! 가란 말이야! 어? 어머 그것도 있거든요! 준비성이 철저하죠? 가! 여기 있어요! 가을도 네. 오고 네. 그래 그냥 말 나온 김에 그냥 두루두루 이것저것 다 다시 한 번씩 하면 좋겠네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그럼요. 사랑은 땅끝까지 통한다. 우리 바로 이 광고죠? 땅끝까지도 통한다. 스타들만 찍는다는 통신사 광고입니다. 이 CF가 MC석에 앉아 계시는 김국지 씨 건데 나 신시한다! 기억나시죠? 보시면 아니지만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요. 본의 아니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예, 예.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우리 국진이 오빠도 이해할 거예요. 네. 그럼요. 이제 쭉쭉 이제 CF가 들어올 거거든요. 네. 어느 업체부터 좀 들어오면 좋을까요? 우리 CF인데. 어, 너무 바람직하시다. 예, 그럼요. 네. 만약에 성사 되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아, 너무 좋은 거지 뭐야.